안녕하세요. 탐슨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가리온 형들이 시작을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누가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목지목하다가 지프 형이 다음 타자로 저를 지목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대구가 또 최근에 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거주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지금 확진자 추가는 많이 줄었던데 이런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과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제 곡, 동대구역이라는 제가 작년 11월 달 메타픽션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요. 제 정규앨범 2집인데 거기 타이틀곡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이라서 그 곡을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올라타지 기차 걸려있는 채로 타는 것 같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즐비한 이곳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장소인 듯해 시찬 전혀 없어도 적응 안 되는 시간 어느새 하루가 이리도 빨라지나 나 기대도 하지 않은 채로 서울에 내려 이런 반복은 내게 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알아 눈을 꽉 닫은 사람들 앞에서 봐라 사실력이는 누구에겐 그저 아류 나는 편견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 퍼포도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 벌어지네 현실의 바이브는 버려 아쉬움 허락할 수 없게 이런 기분을 발 밑에다가 두고 확신이 버려 가방끈 불어던진 머리 위 선반 내 좌석 하는 검은 피아노 건반 두 시간쯤 낀 기막에 같은 일본 내 소품 집 들어 부디 잘 들어 증명이 될 거니 화려한 빛이 비치는 창문 빛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만 있지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그 순간이니 목을 끊어 백신 소리 들어가면 매일 꾸던 꿈을 끌어보기 위해 고르는 저 숲들 조심스레 쳐다만 봐도 보이는 군중 속 가운데 외로움이 드리운 광경 번거리 맞닥뜨려 너무나 낯설어서 말로는 볼수 없어 감대로 고를 수 없어 망감이 교차되는 듯 지나가는 교차선쯤에서 긋게 되는 선 꺼본 적 없이 거지지 열차는 남실이 그려지지 찰나 Say chick chick Say chick chick Say chick chick Say chick chick 가방끈 불어던진 머리 위 선반 내 좌석 하는 검은 피아노 건반 두 시간쯤 낀 기막이 같은 일본 내 소품 집 들어 부디 잘 들어 증명이 될 거니 모두 잘 들어줘 Yeah. 네, 동대구역이라는 제 곡이었고요.
저보고도 지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누굴 지목할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대구에서 같이 음악하고 있는 MTAT 크루, 제가 소속된 크루 MTAT의 안티미즈모 형, 그리고 데이오프 형. 대구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대구 래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제가 할수 있는 일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목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되게 아끼는 또 대구 출신 래퍼,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화라는 래퍼가 있어요. 이렇게 세 명. 셋다 자기 색깔이 좀 뚜렷하고 열심히 곡을 만들어 내는 거에 집중하는 아티스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편집 영상으로 올라와서 좀 어색하고 제가 이런 챌린지에 처음 참여해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이 사태가 잘 끝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뮤지션들 그리고 뮤지션들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힙합 팬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올해 중순, 올해 하반기, 내년 2월까지 저의 행보들이 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음악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